서울 은평구 대저동 은평구에 사는 최수연입니다. 19년, 2년 됐어요. 아, 우리 아들 둘 데리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 들어와서 다 그만두켰어요. 그 주인하고 작년 8월부터 부딪히고 나서부터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성격이 또 한성질해요, 솔직히.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주차를 안 할 바에는 가게를 내놓지를 마시 세를 놓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거 부분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원인이 되는 건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또 제가 삼재라서 그런 건지 절실했어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제가 12월 달까지 같이 하고 너무 그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빚을 지게 되잖아요. 상이 그래요. 그 아들이라도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을 설 때까지는 일을 하게 또 마침 또 면접을 봐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저희가 장사가 잘 됐던 평균 7, 80 올렸는데 지금 뚝뚝뚝 떨어지면서 요 근래 와서 더 심각했어요. 하루에 10만원 팔 때도 있고 평일 그 주말에는 지금 뭐 30만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네, 한강도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존심도 엄청 상한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먹고 자고요. 진짜 이쪽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만들어 놨어요, 공간을.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되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냥 삼재니까 그러느니 하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러느니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왜냐면 고정 수입이 계속 되면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불이 이게 전부 다야? 포장 대단히 났어. 아니 가게를 둘러보니까 가게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네 사주를 보면 이렇게 가게를 어둡게 해놓고 아무리 포장 배달 아니라 우배달이라도 본인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잖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러 일터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고 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잖아. 네네.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그 다음에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터 자체가 죽은 터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죽은 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여기에 기운이 하나도 상승한 기운이 없도록 불은 불대로 다 꺼져 있고 어? 그냥 저라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라만 해서 내가 배달만 하면 된다. 어쩌다가 뭐 한두 사람 오면 먹기도 하겠지만 거의 배달 위주로 하니까 가게가 어찌돼도 나는 상관없다. 전화 많이 와서 배달만 가면 된다. 그럼 이 터하고 상관이 없잖아. 맞잖아. 응?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8월달부터 물론 장사가 조금 뜸하기는 했는데
주차 문제도 또 건물주하고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안 좋으니까 가게를 내놔 버렸었거든요. 그래, 터에서 다 떴다. 네, 터에서도 다 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가게... 그래, 본인 마음도 다 떴고 터도 떴고. 네, 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네, 네. 그렇다고 그 전에 굴곡이 없었느냐? 그 전에도 굴곡이 많았다. 네, 많았어요. 당신 첫 번째 아들 놓고 이렇게 살면서 그 아들이 열 몇 살 때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고비가 쳤단 말이야, 본인이. 신랑하고도 그렇고, 말썽과 구설에 시비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니까,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젊었으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열어주고 저렇게라도 열어줬는데, 이 건물 주인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자기 시기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다 가게도 거의 다 죽은 터로 만들어 놓고 마음이 이미 다 떴는데 이 터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은 그 몸주 직성에서 다 떠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맞잖아. 너무 힘들고 진짜 이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가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 종패 자체가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아니면 진짜 물에라도 뛰어들어서 죽어볼까 아니면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데 막 그냥 이 세상 하식해볼까. 살려고 노력하는 터에서도 벌어주기 힘들고 본인이 몸주 직성에서도 살려고 열심히 해도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든데 이 지금 터를 주변을 딱 보고 들어오니까 입구에서부터 목신에서 이미 다 막았다. 목신동토. 목신동토가 딱 막으니까 엄마야. 네. 구설 시비 관제 소송. 네.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맥이 탁 풀린단 말이야. 여기 와 보니까 이해가 가요? 네. 그리고 여기 돌아가실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급살로 돌아가신 분이 누군데? 한 3, 4년 전부터 이 상문이 돈다. 엄마한테. 아, 그때는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급살같이 갔나? 네. 그 지금 그 급살에 지방령이 딱 앞에 붙어갖고 목신하고 동토가 딱 일어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계속 준다고. 그리고 사자가 벌써 다 따라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너무 억울하고 맞잖아. 너무 힘들고 남들은 다 행복해서 웃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만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 나만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왜 나만 해도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문서문건 계약서 종이로도 관제 시비 환란이 일어나라 했고 엄마가 벌금을 내든지 소송에서 져서 관제가 끼어가지고 콩밥을 먹든지 이 운세가 자꾸 들어온다. 이해가 가요? 네. 제가 점통수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가게 터전에서 이 우리가 지금 현관문이라 그러지? 이 문이 오른쪽으로 열리면 응? 청룡 우리가 그랬잖아. 좌청룡 우백호라 하잖아. 네, 네, 네. 이 가게를 얻을 때 벌써 이 가게에서 이 문은 서서히 움직이지 않는 좌청룡 정박 정지가 돼 있단 말이야. 우백호로 문을 열어야 동 사람들이 계속 문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청룡은 멈춤 쉽게 말하면 털을 보자면 엄마 네, 네. 멈춤 닫힘, 움직이지 않은, 묶여있다고. 이 털을 얻을 때부터 문이 저쪽에 났어야 된다, 이 말이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예감도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옛날에는, 그래서, 꿈도 많이 꾸고. 맞지? 네. 왜 아들내미 때문에 엄마한테 이 기운을 조상 가물도 있지만 아들이 제자다 보니까 우리 같은 신감이라고 그래서 걔를 낳고 너무 힘들었다고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 네, 그 큰애가 3살 때 시어머니가 전집에 들어갔었어. 처음에 나보고 신받으러 하더라고. 그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얘기를 이렇게 풀어야 선생님이 네. 너를 못한다. 살려주지. 네, 못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큰 자식을 데리고 점집에를 갔는데 너 제자 해라. 그래서 네가 나는 죽어도 못한다. 네, 죽어도 못한다. 그게 뭔지도 그랬어. 몰랐고 두렵고 네. 무서웠고. 네. 그때는 처음에 그랬어요. 20대는. 그러고 나서 계속 불화가 생기고. 그렇지. 돈도 없고. 그렇지. 남편이 3년 동안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끝이 없지.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애들 때문에. 그래. 유치원비도 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학교에도 보내야 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못 알아줘요. 시댁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회사에도 끝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 정말 어떻게든 오뚜기 인생처럼 살았다고 하면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너가 문제지 이 터가 문제는 아니다. 이 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문이고 수문장이야 저게 입구. 네. 이 입구는 식구 중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말을 하는 거거든 엄마야. 네. 그저 입구에서부터 좌청경 우백구에서부터 동의 움직임이 아니고 멈춤의 움직임. 정적인 움직임이 벌써 들어왔다고. 그러자 얼마 안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 엄마의 사주에 신감하고 붙어서 계속 내가 그러잖아 상문에 그 급살로 가는 그 상문에 사자가 따라들면서 입구에 목신동토하고 딱 붙으니까 그때부터 목을 쪼아와 숨통을 서서히 쪼아온다고. 저부터 이 집 장사 안 됐던 건 아니었다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엄마가 노력한 네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한 많지만 네 노력하는데 손에 쥐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 대신. 바쁘긴 했어도 엄청 바쁘긴 많았어요. 나가는 게 많았잖아. 네 너무 많았어요.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통수를 지금 보니까 네. 들어와서 이 터도 다 떴고 목신의 상문에 주당살도 들었고 이 터를 지금 보고 엄마가 장사가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아, 이 터에 문제가 있으면은 풀으러 가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를 딱 보니까 이 신감에서부터 다 틀어졌다고. 아들이 업등이야. 신둥이고 쉽게 말하면 가물줄이야. 그렇다고 제자를 하라는 것도 아니야. 어떤 신이 와서 저 아이를 내 배를 빌려서 삼신할머니가 점주를 해줬는지 뭐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신받으러 하는지 무당이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누굴까?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까? 알아봤으면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 가게는 터가 다 떴기 때문에 우리가 빌어도 엄마가 장사하기가 솔직히 힘들어. 이 신감에서부터 안 풀어지면 여기 터를 빈다고 해도 엄마가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터에서는 지금 엄마가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은데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터에서 빌어서 부자분들 장사하기 힘들고 벌써 변덕 가사리 돌아서 새로운 곳에 가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넘어진 김에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닦아서 엄마가 그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데 가서 떡볶이를 하든 분식을 하든 쉽게 말해서 김밥 장사를 하든 작은 것에서부터 차례차례 제차례로 업양의 사업의 길문을 열어서 가잔다. 이 터는 이미 다 떴고 주인도 니하고 합의가 없다. 니가 나갔으면 한다. 근데 이 터를 보고 빌기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엄마를 두고 엄마의 조상가리 신가리에서 문제가 온 거지 이 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었다. 이 터는 그냥 감옥이었다. 내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이 가게가 내 집이고 이 가게가 내 삶이 돼버렸다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나? 맞아요. 내 조상이 엄마애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내 조상이 벌써 다 들어와서 진을 다 치고 상문이 들어오고 목신에서 들어오고 관제가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고 이 건물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저 입구가 너의 감옥이 딱 돼버린 거라.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어, 그래. 이 토요일은 지금 장사터가 아니다. 니하고 인연이 다 끝났다. 온기도 끝났고. 그러면 관제 소송 문서 문건 이 지금 건물주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조상들하고 건물주하고 합의를 해서 계속 목을 조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터전 안에 있던 기운들을 다 조정을 해서 그 주인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 인연을 잡고 들어와야 엄마가 그거를 매매를 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방침을 해놔서 그렇게 기운을 조정을 해서 방침을 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엄마가 매매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운 조정을 한번 열어보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터에서는 지금 뭐 장사를 하거나 재수를 받거나 이런 터는 전혀 아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인간이 문제고 전문을 계속 잠궜다가 풀었다가 잠궜다가 풀었다가 네, 맞아요, 혼자서, 혼자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도둑놈처럼 네, 겁이 많으니까 두근두근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왜 밖에 사자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렵단 말이야, 기운이. 상문 주당에 사자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다 놓고 싶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게 더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잘 합의를 봐서 이걸 잘 인연을 잡아서 매매를 하든 주인하고 합의를 보든 해서 엄마가 이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게 지금 내 지금 전통수에서 이 판결이 그렇게 난다. 맞아요. 응? 너무 놀랬고요. 제 속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 것 같아갖고 너무 감사하고 아니 워낙 처음서부터 제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 터하고 저하고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주방에 칼 좀 주세요. 이모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이 주방 뒤쪽으로는 조상이 진을 다 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오늘은 사자 기운하고 앞에 동법에 묶여 있고 목신에 묶여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할게요. 밥 있어요? 밥. 밥이 없으면 햇반이라도 좀 돌려서 줘요. 한 세 개 정도. 저 앉아 계시면 돼. 지금 동법 동티가 너무 많이 들었고 상문이 들어와가지고 사자를 푸는 거거든요. 사자를 풀 때
저희들이 이래 생고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상을 차려놓고 사자를 먼저 대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터에는 이 그래도 터가 떠 있지만 이 터지에는 팥떡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관제구슬 소송이다 이래가지고 관제에는 도토리 묵하고 미나리하고 두부를 준비해서 우리가 비방수를 할 거예요. 비방수를 해서 묵을 깬다든지 뭐 두부처럼 으스러지게끔 해서 그 마음을 다 녹여서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제구슬 소송이 잘 부드럽게 말로 해서 다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져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 녹여서 이 터하고 합의를 줘서 주인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인연의 물길을 좀 열어볼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비방술입니다. 맞아네. 어? 네. 인연을 잡자고 들었으니 거기서 있어도 된다 이모. 가게가 좁으니까. 이 터전 맞아네. 인연을 잡자고 들었으니 이 가게 앞에다가 정을 박은 격이다. 누가 정을 박았노? 그 주인이 그 저기 뭐 주차장 저기 뭐 차 못 내라고 우리 애들이 차가 못 내는데 앞에서 세워놔도 되거든요. 이 공간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난리지.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된다니까 선생님. 그래 이 터에다가 지금 아무도 산 사람도 못 들어오고 죽은 사람들 터가 되도록 예.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정을 박아서 예. 여기다 너를 딱 가다둔 형국이다. 말뚝을 박아서 그런 거야. 그래 그게 철물 마적살이고 여기 입구에는 죽은 나무 네네. 그래 작폐살 쉽게 말하면 목신살 네. 철물과 목신에서 사자가 이렇게 같이 진을 치고 급사로 갖는 조상, 네. 상문 주당에 걸린 조상 이래 세 개가 지금 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찌 엄마 마음이 두근두근 자도 안 편하고 일어나도 안 편하고 먹어도 안 편하고 생각도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딱 하면 옛날에는 아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가 되는데 지금은 생각도 잘 안 나고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가 일각이 여삼초가 쉽게 말해서 물구멍이 걸린 것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눌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물처럼 다 엉키고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힌단 말이야. 이해가 가?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 앞에서 들어오는 정을 박아서 사람이 산소에다 정을 박아도 자손들이 안 되고 산 사람 집 앞에도 정을 박아도 장사가 안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방수를 할 때 방수를 할 때 주인이 무조건 미쳤다고는 보진 않는다. 니하고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주차 문제 때문에 내가 없을 때 우리 큰애랑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면서 네, 차를 못 대나 대지 마라 빼라 그래가지고 뭐 말뚝을 뭐 그러니 그러고 나서부터 난리가 지긴 그러니 그냥 네. 싸움도 아니고 이게 귀신 싸움이다 이 말이다. 네 선생님 그래서부터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지정신에 하는 짓이가 건물주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귀신 노름이었다고 정수냄이 떨어져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가게를. 그래서 저 정을 박은 이상 여기서 너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정박혀져 있는 철물 마적도 그 기운을 사라지게 할 거고 목신의 작발살 죽은 나무 앞에서 무슨 꽃이 피겠노? 입구, 눈구멍 다 막아놓고, 입구멍 막아놓고, 귓구멍 막아놓으니까 여기가 답답하지 않냐, 이 말이다.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어야 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니, 그런 기운을 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터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관제 시비, 인간의 임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입구를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아무리 전화를 받고 배달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랬잖아. 여기 이 주방 입구부터는 내가 지금 발밑에 음식을 놔두고 배달을 간다. 우리가 구슬할 때도 문 밖에다가 상을 두는 이유가 뭘까? 내전상이라 해서 뒤따라 오는 사람들 먹고 사자 먹으라고 우리가 저 문 앞에다가 제사 지낼 때 사식을 저렇게 바깥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산 사람이 누워있는데 음식이 발밑에 있는데
모든 사자가 따라오잖아. 쉽게 말하면 경우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지만 엄마가 신줄이 있고 신감이 있는데 내 발밑에다 음식을 놔두고 배달을 하려 하면 내 발끝은 사자밖에 안 온다 이 말이다. 이해가 가? 그렇게 사자가 오면 죽은 기운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벌려고 해도 발부둥 쳐도 여기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 여기에 돼지고기는 영산을 푸는 거고 사자를 풀어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영산에 많이 걸려서 날고기, 생고기를 받아가라고 우리가 군웅이라 그러거든. 군웅 영산에 걸려서 빼도박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털을 한 번씩 쳐가지고 묶여져 있던 거 그 기운들을 다 바깥으로 내 모셔줄 테니까 그리고 저쪽 부엌 쪽으로 엄마가 달아낸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거 주차인데요 저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봐서 달아낸 거라고. 네, 처음에 질 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저렇게 지금 냉장고 있는 저쪽이 건물이 네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로 달아낸 곳에는 네네. 쉽게 말해서 뒷전이다, 뒷방이다. 네. 음식은 냉장고가 저 뒤에 있는데 앞에 놔두고 팔아도 바쁜데 저 뒤에 갇혀있는 형국이고 묵은 듯이 죽은 듯이 잠겨있는 형국이다. 뒤로 저렇게 달아맨 곳에 뭔가 기운이 전달되기가 힘든 곳에 창고 같은 곳에 냉장고를 놔두고 음식 장사를 한다 하면 먹지 말라는 거나 똑같고 잠궈 놓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 기운도 다시 한번 풀어내고 자, 자. 보니까 점을 박은 게 여긴 것 같네. 여기 박았으니까. 반제구서 소서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반제구서 소서입니다. 오늘 날에 들으셔서 이 표정 이마저나 반제나 기절이나 그거 불렀을 때는 말씀 없이 소리 없이 이제 오늘날에 세상 시기 발랑이 다 걸리더라도 다 입구를 막아놓고 좀더 오늘날 다 풀어놓고 여기 앞에 나는 입구에서 다 왔을 때도 소리 없이 나서 오늘날 또 왔을 때 상공이다, 전기기다, 따라들고 믿어도. 앉아. 심장 깔아 뜯겠네. 날에 들었을 때 이 가정 이 명당이 저렇게 입구에 다 막아놓고 저러니 시끄럽고 말썽나고 구설나고 깜짝 놀랐네. 나는 저기 정이 박힌 걸 그냥 주차 시비 때문에 싸웠다고 이모가 얘기를 했지 몰랐다고. 나는 저렇게 정이 박힌 줄을, 쇠가 박힌 줄을. 그래 사람이 여기서 미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오늘은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 차례차례 마음을 먹고 길문을 열어놨으니 그게 여기 사람이 미치거나 다치거나 하는 터가 분명한데 이렇게 이거는 직업이다. 직업이 되고 터가 되고 이거는 인연,
2년 말썽과 구설 이건 돈도 되고 직업도 된다고 계속 구설 시비가 환란이 계속 지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어서 한 개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네.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엄마도 정리정돈을 좀 해. 아무리 죽을 운세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무 지금 죽은 거 저거 다 치워. 다 치우고 물청소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물건들도 보이지 않게끔 액자 이런 것들도 다 버려. 네, 알겠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코끼리 저런 거 내가 신기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나면 상충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무리 돈 벌기 좋다고 저 두꺼비를 저렇게 입구에다 모셔놨는데 저게 독이다 독. 두꺼비는 독이 있다고. 잘 품으면 나한테 돈인데 독을 탁 뱉으면 어떻게 되노? 독이죠.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 니한테 독설을 하는 거야. 죽인다 나가라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독을 자꾸 도끼설인 말과 도끼설인 행동으로 자꾸 엄마를 쫓아온다고. 그러니 본인이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저런 거 하고는 상극이다 기운이.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제작진을 부르지 않고 2, 3개월만 더 갔다면 엄마가 자살 운이 들어온다. 그게 뭔지 아냐? 어? 그래 물구멍이 달아들면서 물에 빠져 죽고 싶다고. 무슨 얘긴지 알아? 그게 물구멍이 따라 들어오면서 엄마가 자살을 하고 싶다고. 왜? 얼마 전에 상문에 급살로 간 조상이 있다 보니까 사자가 자꾸 넘나드니까 엄마를 끌고 이렇게 걸고 나간단 말이야. 이 가게고 뭐고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흰 깃발 줬잖아. 맑고 깨끗하게 정신 차리게끔 엄마가 무엇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려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거 아니야. 소송을 했든 뭘 했든 아 이거는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내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나갈 수 있잖아. 조사를 받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정신이 없고 죽을 운세면 내가 아무리 참으로 얘기해도 그 기운은 나가리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가 아무리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아들 둘이는 잘 나갔다. 안 나갔으면 사고가 났건 다쳤거나 그랬다고 엄마가 잘 내보냈다고. 이제는 엄마가 나가면 되니까 정리정돈하고 입구에다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다 파살이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싹 다 치우고 웬만한 거 부엌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가게를 내더라도 딱 필요한 거 이외에는 거의 다 정리를 좀 하란다. 네. 그리고 처지는 음식이 있으면 바깥으로 내고.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에 아까 양푼이 봤지. 네. 양푼이에다가 돼지고기를 한 오큼을 깍둑 썰기를 해서 넣어. 그래서 네. 막걸리 한 병을 넣어가지고 응? 네. 아까 내가 명태가지고 두르는 거 봤지? 네. 그래서 따라들고 묻어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이거를 쳐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모시라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어? 네, 막걸리하고 고구마냥 돼지고기만 그래 위에 고춧가루 아까 살짝 네, 뿌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휘둘러서 여기 있던 기운들이 묶어진 기운들을 자꾸 본인이 내모시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물길이 새로 돈다고. 새로 돌아야 그 다음에 소송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건물주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귀도 열리고 건물주가 눈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진심이 뭔지. 싸웠다고 사람이 사과를 하고 경우를 따지면 죽이기 하겠나. 근데 지금 귀신놀이를 하니까 말만 하면 죽이려고 한다.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 그 속이 풀려야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도 나는 이래 이래서 난 나가고 싶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주인 아저씨 이건 이래 이래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 이게 완전 차단이 돼 있다고. 죽은 기운이 도니까. 그래서 한번 싹 닦아서 다시 한번 더 열어줄 테니까 엄마가 7일 동안 고사라면 고사고 정성이라면 정성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확 휘두르면서 엄마 욕해도 된다. 씨발 짜증나는 기운도 다 나가라고. 네. 나 바보 아니니까 나 여기 가다 놓지 말라고. 나 나갈 거니까 네. 터주도 들썩거리지 말고 위에 기운도 들썩거리지 말고 앞에서 들어오는 기운도 이름은 몰라도 그러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기운도 너희들 나가라고.
그래 문을 닫아놓지 말고 새벽에는 엄마가 일찍 좀 일어나고 잠이 안 오잖아. 새벽 3시까지 선생님. 응. 아침 6시에 자는데. 그러니까 3시쯤. 그 시간에 하면 되겠네. 어, 그렇지. 그 시간에 사람들 좀 없을 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묵이나 두부를 저렇게 한 번씩 깨. 어? 관제구설 소성에는 그게 직방이니까. 네. 묵하고 저거를 깨면서 자꾸 시끄러운 거 이걸로 다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두부가 깨지는 거는 모양이 있잖아. 모양이 딱 있어서 관제라는 모양이 있잖아. 저거를 갖다가 박살을 내야만 그게 기운이 다 이렇게 짜갈해진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지고 나면 내가 생각이라는 게 생겨.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게 다 보인다고. 포기했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다고 옛날처럼.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위에 소송건이 됐든 저기서 들어오는 건이 됐건 막아놓고 나면 엄마가 마음이 편하다고 잠을 자도 꿈을 들꾸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해결 기운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사람의 인연을 잡든 어? 네. 주인하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주인한테 네가 이걸 내놨어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누가 할 사람이 있다 하든 소식이 오게끔 만들어주고 일주일 뒤에 이게 불편하면 엄마가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7일 21일 방사를 하러 들어온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인연을 잡을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란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나? 네네네. 그렇게 해주면 되나?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제 얘기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 기운들이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안 들어온다. 무슨 생각에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러니까네. 수연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랬노? 눈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귀도 막히니까 네 지금 심정이 어떻는지 알아? 기가 찬다, 그냥. 네, 눈도 맥이 빠진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머리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공수를 주거나 이런 이유가 있다 해도 그냥 이렇게 연날리듯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물구멍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자살 기운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막아놨고 이제는 자 한 번 더 뽑아봐. 그래서 잘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성취 맑고 깨끗하게 엄마도 지키란 말이야. 네. 선생님이 와서 해준다 했으니까 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아니요, 열심히 그래서 싹 다 치우고 네. 앞에 여기도 다 치우고 네. 환기시키고 불 밝게 하고 누가 가기를 보러 와도 며칠 전에 이게 팡팡 터진 거야 선생님 다 하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굳었다. 갈면은 되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마도 노력을 해라. 그러면 네. 인연을 잡아서 엄마 네. 하게 해줄 테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장사할 때 또 돈 벌러 가자 한다. 넓은 데 가야지 선생님. 알았지? 넓은 데 가야지. 첫 번째로는 지금 입구에 정이 박혀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철물 마적살 두 번째로는 목신살이 들어온 게 또 문제가 됐었어요. 죽은 나무 작파살 그리고 저 사람한테서 지금 얼마 전에 급살로 간 사람이 딱 보여서 고모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급살로 돌아가신 조상 가물하고 이제 따라온 사자 그 살을 먼저 입구가 너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꼭 감옥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살들을 조금 물려내고 그 다음에 상온 주당살로 들어오는 거를 조금 물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가정 안에서 따라온 조상령들이 뭐 지방령도 아니고 조상령들이 전부 다 뜬기가 돼갖고 여기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저쪽 지금 주방 쪽에 갔을 때는 또 이렇게 냉장고를 놔두는 그쪽에는 이렇게 천막을 달아내가지고 뒤쪽에다가 음식을 다 쟁겨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물구멍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젖은 기운, 끈적한 기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말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 구멍구멍을 이 물막이처럼 수막처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귀신 말을 듣는 것 같고 사람이 정신이 좀 잘 안 차려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에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운들을 좀 내 모셔서 맑고 깨끗한 물로서 닦아서 여기서 자 소송이 되었던 건물 주인하고 되었던 인간하고 말썽과 구설 소송 임폐가 났던 부분들을 좀 잘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잡아서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운들을 좀 조정을 하고 닦아내고 내모시고 분리를 좀 하는 그런 오늘은 솔루션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례자분한테 받고 왔을 때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털을 좀 고사를 지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작진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영적 예찰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자한테 이제 영적 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통수를 놨을 때 맞다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다 포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매매해달라고 아마 제작진한테 얘기했었으면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쯤은 아줌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매매하려고 한 욕심이 있었는데 제작진한테 장사 잘 되게 스님들 모셔서 고사를 좀 한번 지내봤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매매 쪽이 맞고 또 제가 그렇게 또 영적 예찰을 했을 때 그게 맞다고 했을 때는 이모 마음에는 사례자 마음에는 이거를 매매해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제작진한테 그냥 고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날 돼지고기를 막걸리에 넣어서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조금 풀어서 객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길대 천왕에 그리고 또 이 기운이 묻어져 있고 이 터전 안에 있던 기운들을 이렇게 7일 동안 바깥으로 자꾸 내모시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 지금 2년 넘게 묶어져 있었고 지금은 또 이 사례자분께서는 계속 뭐 한강에 가서 자살하고 싶다 빠져 죽고 싶다 이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사자를 내모시고 뒷전을 물릴 때 우리가 그 방법을 많이 쓰고 또 영산에 매여 있고 구능에 매여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비방수로 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감고 있었던 기운들을 다 이제 바깥으로 7일 동안 그래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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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동안 저희들도 오겠지만 여기 이제 터주를 지키고 있는 이 사례자분한테 그걸 지금 그 방술 방법 비방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수를 좀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이 터에서 장사를 하고 자기가 영업적으로 이렇게 재수를 받고 기름문을 열어가는 터가 아니고 여기서 2년이 다 됐는데 터대감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미 여기서 연법에서는 2년에서는 이미 떠났다. 그래서 이 터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받고 싶고 본인의 직성에서도 새로운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터주하고 말썽 없이 있는 동안에도 관제구설 소송이나 인간을 두고 하는 그런 임패들을 좀 풀어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합의를 잘 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매매 쪽으로 저희들이 방수를 했죠. 마음도 편하고 여기 막 짓누르고 막 그랬었는데 가벼워졌어요 몸이 일단.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고요. 작년 8월 달부터 말뚝을 박아가지고 저도 촉이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도 여기 오셔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힘드시게 너무 죄송스럽고 아무튼 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지금 많이 마음도 편해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